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.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% 수수료 할인.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. 자, 내일장 다음 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. 아, 팀장님. 예. 그러면 이제부터 살펴봐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. 일단 기대는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팩트들을 이제 우리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건가요? 그럼 뭘 봐야 되죠? 팩트라기보다는 다 알려지는 사실이고 언젠가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. 언젠가는. 근데 질병은 예. 우리나라 우리 인간은 정말 위대해요. 질병은 어떻게든 정복이 됩니다. 바이러스는 인간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그렇죠.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시간이 빨라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. 생각보다 빨라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찾아봐야 되는 빨라지나? 거 그러면? 지금 현재 예상돼 있던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4월 15일이었는데 11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빨라지는 거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. 그건 인간의 오류겠죠. 통계의 오류.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세요. 예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은 현재 기대감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기대감이 현실화가 된다 하더라도 시장은 상승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. 이미 반영을 했다. 예.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다른 부분들. 엊그저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견고하고 움직이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중국의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일부 금리 RP금리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주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을 LPR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죠. 다음 주 월요일 날 중국이. 그러면 결국은 또 유동성이네요. 그렇죠. 그냥 돈. 예. 언제까지 갈까요? 계속 푼다니까 각 국가들이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독일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탈리아나 뭐 이런 독일 쪽에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가 50에서 80%, 90% 급감을 해버렸어요. 그렇다면 4월달 GW 경기동향지수 독일이나 그 다음에 금요일날 IFO 기업 환경지수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죠. 그 다음에 목요일날 제조 PMI는 뭐 말할 것도 없이. 말할 것도 없겠죠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이 영향을 얼마만큼 줄지.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목요일 날 그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전국 건수 오늘 새벽에 아니 예. 어저께 저녁에 나왔었잖아요. 그 600만 건 안 넘은 게 좀 다행인데요. 근데 예. 이제 그 137만 건이 감소를 했는데 예.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그 먼저 이제 시작됐던 캘리포니아 이런 데가 90만 건 거의 100만 건에서 60만 건으로 줄어들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었거든요. 아, 근데 예.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고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고용이 늘어나서 137만 건이 지난주 대비 감소한 게 아니라 이거는 신규로 늘어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는 거죠. 계속. 그러니까 예. 4주 동안에 2,200만 명이면 그렇죠. 금융위기 이후에 모든 돈을 퍼붓고 해가지고 고용이 개선이 되고 잘 됐던 그 흐름 그동안 늘어났던 고용이 그걸 싹 다 없는 건가요? 그렇죠. 2,200만 건이면 그래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청구를 하려면 고용이 해지가 돼야 하잖아요.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지금 해지될 사람들은 이미 다 끝난 거죠. 네. 그래서 다음 주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여기에서 뭐 500만 건 이런 게 아니라 크게 좀 감소할 수가 있고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업수당 받을 사람은 거의 다 지금 받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받을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는 뭐라고 그렇죠. 얘기를 신규로 네,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군요. 근데 이제 일부 쪽에서는 뭐 캘리포니아 이런 쪽에서는 제조업 단위라 이런 쪽에서 일부에서 뭐 지난주에 이번 주에 발표된 거 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된 거 말고 그 전주에 발표된 거 자료를 보니까 약 한 몇만 명 또 신규로 취업한 사례들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제조업 단에서 그러니까 필수품목이나 뭐 이런 쪽을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음 주 그 신규 실업자 고용 지표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다음 주는 제조업하고 고용 그다음에 소비자 신뢰지수라든지 이런 소비 심리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 다들 나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. 근데 이제 예상치를 큰 폭에 하회해야 하는지 여부가 관건인 거고 그다음에 다음 주는 실적이죠. 자꾸 잊어요. 다른 거에 자꾸 주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다음 주 이제 뭐
하이닉스 같은 경우 실적 발표가 있고 우리 쪽 예. 현대차, 기아차, 네. 뭐 포스코 이런 대형 종목들의 실적 발표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.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 주에 넷플릭스, 네, 아마존. 네. 최근 들어서 가장 앞서서 정말로 얘네들 실적이 좋아졌을까? 이런 부분들.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실적으로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 수가 급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사실인가? 증가가 그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지. 그다음에 아마존이 뭐 전반적으로 매출이 급증했다고 하지만 그렇죠. 예, 온라인 쪽으로는 다 몰렸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근데 이제 매출은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실적단에서의 우려는 좀 있어요. 예, 예. 일부 당일 배송이라든지 이런 비용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고요. 그다음에 일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도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일부 그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별로 안 빠지거나 좀 올라왔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추정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. 네네. 네. 왜 그런지 다음 알겠네요. 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실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경제 지표가 워낙에 나쁜 거 알고 있고 실적도 나쁜 걸 알고는 있는데 중요한 종목들이 있죠. 네. 하이닉스 정말 좋아졌을까? 네. 일부 이제 디램이라든지 뭐 낸드 같은 경우 특히 디램 쪽에 좀 우려가 좀 있거든요. 얼마 전에 네. 그 넷플릭스 마이크론 투자하기는 네, 네. 하향조정 당했거든요. 네, 네. 디램 가격 문제 때문에 아니 디램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실적이 예상치만큼 잘 나올까? 그다음에 넷플릭스, 아마존 시장에서 지금 그 기대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정말 그대로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 맞춰야 돼요. 그러니까 다음 주 실적이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 상승하는데 가장 돋보였던 기업들의 그렇죠. 실적이 지금 나오는군요. 그래서 그게 정말인가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는 뭐 그렇죠. 낙관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일부 차익 욕구들이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도 마감이 됐네요. 예. 자, 지금 마감 결과 말씀드릴게요. 오늘 코스피가 정말 강했습니다. 1900선 회복했다는 점도 정말 눈에 띄고 있네요. 3.09% 올랐고요. 포인트로는 57포인트 올랐습니다. 1914.53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1900선 얼마 만에 보는 걸까요? 예,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코스닥입니다. 코스닥도 장 막판에 더 끌어올렸죠. 장 중에 고점이 종가가 됐습니다. 11.36포인트, 1.82포인트 오른 634.79포인트로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. 수급적인 흐름에서는 외국인들의 3천억 원이 넘게 매수가 들어왔고요. 오늘은 개인들이 팔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 매물을 받아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렇게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인사드리도록 하죠. 서상영 팀장과 그리고 박시은 아래였습니다.